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치수가 지금 힘이 없어요. 근데 개인들 또 들어와줬죠. 목요일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금요일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힘 없습니다.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밑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금을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제 진짜 좀제 방에 오래 계신 분들이지만 아니면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거나 오래 계신 분들도 뭐제 글을 다 읽는 것도 아니고 제 동영상을 보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뭐 질문을 이게 주신 게 있는데 그냥 안타까운 분이 계실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어차피 원래 이거 답변 드리면 안 되는데 답변을 드리거든요. 이거 뭐냐면 볼 때마다 현금 보유라, 현금 보유라 매매하지 말고 지켜봐라. 이게 되게 웃긴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솔직히 할거 없어서 이걸로 하는 것도 있어요. 어차피 밀리는 장이고 뭐 유료방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있는 건데 이거는 진짜 주식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자, 유료방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유료방에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 그거는 유료방 들어오시면 아시면 되는 거고 제 방에 많이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뭐 딱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자, 볼 때마다 현금 보유해라 현금 보유해라 그쵸? 현금 보유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 피해 간 거잖아요. 그쵸? 그쵸?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세요. 이 상식을 좀 생각을 하세요. 왜 상식적이지 못하신지 모르겠어요. 매집을 하죠. 매집을 해서 지금 종목들이 어떻게 됐어요? 밀리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현금 들고 있으라는 얘기죠. 만일에 매매를 해서 여기다 투자를 하실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 올라갈까요? 전 지금 안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밀릴 거란 얘기예요.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아니, 하단 종목, 박스권 하단 종목들 많이 매수해서 들고 가셔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거 한방 매수하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자리 지금 들어가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가 단가가 좀더 떨어지면 더 매수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현금 매수하라고 하는 건 VIP방은 나름대로 그 계획이 다 짜져 있고 수급을 보기 때문에 대응을 합니다. 근데 무료방은 뭐 해야 돼요? 현금을 들고 있어야죠. 코로나 때 되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 요번에 얘기를 해야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코로나 때 아유, 코로나 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현금 안 들고 그냥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손절 안 나왔을 거야? 손절 안 났을까요? 난100% 손절 났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코로나 때 어떻게 버텼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을 똑같이 뭐예요? 버텼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 현금 보유해라? 좋은 얘기를 해줘도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리고 할 것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지수는 밀려요. 그러면 코로나 때처럼 바닥에서 사면 어떻게 돼요? 웬만한 종목들 다 수익 봅니다. 근데 기어이 기어이 뭐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든 수익 내겠다 어떻게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지금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할 겁니다. 계좌 상황이 되게 좋지 못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짜증이 많으신 거 압니다. 현금 안 들고 계신 분들 내가 돈다 투자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뭐 여기는 뭐 하하호 이 무료방으로 웃고 있는데 짜증이 났을 거 제가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해요. 코로나 때는 그렇죠? 너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너무 급작스럽게 떨어진 게 사람들이 멘붕이 걸렸지만 이제 좀 돈을 투자했던 분들은 이제 떨어지니까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제 짜증이 슬슬 나기 시작하죠. 떨어지는 폭도 갑자기 훅훅 빠지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보다 훅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목들은 크게 안 빠져요. 거래 이게 뭐니 지수상으로는 되게 많이 빠져 보이지만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아시겠죠? 엄청 빠진 거 아닙니다. 코로나 때 비교하면 이건 엄청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료방 얘기 한 번만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보시잖아요. 지금 VIP방에서 이게 제 초보자분들 마인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초보자분들 어느 방을 가시든 제 방에 안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초보자분들 잘 들으세요. 초보자분들. 자, 저는 어떤 종목을 드리느냐? 종목 방마다 다 특징이 있고 자, 매수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흐름을 보는 방법이 다를 있을 겁니다.
매수를 해서 올라와줬죠. 그럼 저는 어떤 종목에서 이거 밀리는 종목들 매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내가 3개월을 끊었어. 아 내가 1개월을 끊었어. 그쵸? 1개월을 끊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있는 종목들 매수하면요 꾸준히 끌고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뜨거든요. 뜹니다.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 궁금하시면 VIP방 들어와서 들으시는 거고, 1개월이든 3개월을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수익이 안 나. 그쵸? 주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러는 겁니다. 기간 내에 수익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단타나 하세요. 예. 단타 하시면 됩니다. 단타가 딱 맞는 분들, 이건 이 상식에 이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들고 가라고 했던 종목들, 제 방에서 계속 인증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그쵸? 바닥에 밀려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서 수익이 나오는 게 인증 나오죠? 왜 인증 나올까요? 그동안 쌓아온 수급이나,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거 수급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1개월에 33만 원, 기껏 33만 원 내놓고 이거 들고 갔어요. 시간이 걸려요. 뭐 지금 같은 장에서도 수익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 역시 수익 나옵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 제 방에서 이런 거 이해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은 뭐예요? 이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뭔 수익을 가져갑니까? 이런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뭔 수익을 가져와요? 그쵸? 수익을 낼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타나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타 쳐도 돈 벌어요? 아, 난 남들이랑 달라. 하나 까놓고 얘기할까요? 초보자분들은요, 하다가 물린 종목은요, 손해보기 싫어서 손절 절대 안 칩니다. 근데 피해액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그때 손절 쳐요. 이게 초보의 한계입니다. 주알못들의, 네, 한계예요. 현실이에요, 이게 진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 계좌가 어떻게 된다 막 짜증나 있고 막 화나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주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제가 말씀드렸죠. 5%가 돈 벌고요. 상위 10%, 이 5% 포함된 겁니다. 이게 포함된 거예요. 예, 10%에 포함된 거예요. 자, 10%는 본전치기. 10%는 본전치기 하고요. 5%는 뭐예요? 수익을 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5% 안에 네, 세력들 대포 계좌도 있겠죠? 네. 그러면 진짜 돈 버는 사람 별로 없단 얘기예요. 대포 계좌가 있다면. 그렇죠? 여기 개인들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세력들 대포 계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걔네들이 수익 엄청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3%도 안될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뭐예요? 90%는 돈을 잃습니다. 왜 이럴까요? 모르니까 잃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또, 아, 넌 주식을 얼마나 잘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저는 손해보면 손절하는 매매를 안 합니다. 타이밍 보고 들어가는 매매를 안 한다는 거죠. 꾸준히 끌고 가서, 꾸준히 올라와 주면서 수익 가져갔으면 대부분 뭐예요?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은 나오잖아요. 기간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늦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꾸준히 꾸준히 나와주잖아요. 그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 누가 못하냐?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이런 얘기 누가 못하냐? 그럼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이거 VIP방에 해드린 건데, 유료방에서도 예,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저는 수급 들어온 상황이라고 보고 여기서 돈을 많이 투자했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비중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전 3월달부터 이게 수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상승 물량들이 많이 적어지게 했습니다. 단가는 올리는 경우 많았지만 대부분 수급 좋은 애들은 상승 구간에서 네, 거래량을 많이 만들어주고 돈을 많이 넣어주는 성향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밀릴 수 있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50% 현금 계속 들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전 거의 이때 매매 거의 안 했어요. 이제 바닥에 밀린 애들 좀 조금 매수했지.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거의 매수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예요? 언제든지 밀릴 수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근데 여기서 몰빵 때렸잖아요. 이게 초보자들이에요. 그렇죠? 초보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볼까요?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어떤 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초보자분들은 자, 지금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코인 할수 있어요? 코인 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코인들 무서워서 못하죠. 네, 중국 코인 안 한다잖아요. 네, 어차피 지네들 자기네들 코인 같은 거 하나 만들 생각인 것 같은데 자기네 나라로 중국 코인을 하나 만들 생각인 것 같은데 어차피 베이징 올림픽 때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얘기만 나와주고 있어요. 어쨌든 코인 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해요? 아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겠냐고요. 돈이 없어서 못하죠. 그래서 대출이 돼요? 대출도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주식 하시면서 이제 부동산, 주식, 뭐 채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채권 할 줄 아세요? 채권 할 줄 아세요? 규모도 크지만 들어가는 규모, 이거 뭐 얘네들 파생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해가지고 뭐 하시는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잖아요. 안 합니다. 그럼 주식이죠. 그럼 주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이게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냐?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한 50억에서 100억 굴리는 사람과, 그리고 왜요? 뭐 10억 미만, 10억 미만인 분들 보시면 10억 미만 가지고 뭐 아파트 뭐 경기도 뭐 그런 데에서는 뭐 살 수 있겠죠. 예. 있는데 이게 투자 용도로 가지고 있는 중인데 지금 뭐야? 부동산 투자이기에는 좀 그렇다고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제일 접근성 좋은 주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돈들이요 주식으로 지금 많이 깔린 거예요. 주식을 알지도 못하면서 뜰 것 같으니까 깔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게 전재산이죠. 근데 50억, 100억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죠. 누굴 깔고 들어가나요? 증권사 애들을 깔고 들어갑니다. 돈이 많으니까 달라붙어요, 증권사 애들이. 붙어서 이것저것, 아, 이거 해드릴게요 하는데 능력 없습니다. 예, 능력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상위 한, 얘네들도 상위 한 10% 되는 애들이 돈 버는 거지, 나머지 90%는 돈 없습니다. 그냥 돈 저한테 투자 맡겨달라고 그런 개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애들이 자 50억 100억을 한 방에 다 투자할까요? 절대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주식에 절대 주식에 투자 안 합니다. 그럼 절대 주식에 투자 안 한다는 얘는 도대체 뭘 하느냐? 그렇죠? 비중을 줄인다는 거죠. 얘는 한 10억에서 20억만 투자할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10억 미만대에 있는 좀 약간 낮은 단가,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고 지금 투자처를 찾을 수 없는 돈들이 주식으로 좀 몰렸습니다. 몰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밀리죠. 그러면 계좌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밀립니다. 또 재미있는 거, 아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느 유튜브 사이트, 유튜브 주식하는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사람들이 막 손실 난 거 막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그 사람들 규모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런 돈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데에서 몰빵 때려 놓으니까 밀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여기서 한번 큰 개미 잡는 구멍 만들겠네요 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뭔 얘기예요? 낮은 단가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는 애들은 뭐 돈 여기서 거의 다 쏟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쏟아 부었는데 이 밑에서 지금 나와준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돈 많은 애들이에요. 돈 많은 애들은 뭐예요? 그래서 위에서 한 10억, 20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억, 20억 갖다 부었습니다. 근데 밀렸어요. 그렇지만 내 전재산은 50억에서 100억이야. 10억, 20억 그렇게 피해되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난 또 10억, 20억 넣을 수 있어. 큰 개미가 되는 거죠. 개미들 중에 규모가 있는 애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규모가 있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 규모가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모가 있는 애들이, 그렇죠? 큰 개미가 되는 거고 큰 개미 밀어버리면 큰 개미도 피해가 오겠죠. 그렇죠? 규모가 더 있는 애들이 돈을 더 갖다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밀릴 만큼 밀렸으니까. 그 생각으로 들어오는 돈들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신용 쓰고 다 뭐 반대매매 나오고 지금 뭐 바닥까지 가신 분, 융자 다 끌어다 쓰고 하신 분들은 답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돈 들어오는 애들은 뭐 개미들 뭐 화수분이다 막 이렇게 또 계속 돈이 나오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 많은 놈들은 애초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라가면 좋겠죠. 올라가는 거 나중에 보고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예요? 이런 자리 위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돈을 많이 안 넣습니다. 혹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애들은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죠? 경험을 하고 옆에서 조언해 주는 증권사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큰 구멍 파는 거예요.
규모 있는 애들 물량까지 싹다 털어버리려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수급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VIP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개미들이 이제 큰 개미들 있죠. 큰 개미들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규모가 있는 애들이 아뭐 50억 100억 있는 애들이 그렇죠? 뭐 이제 40억 들어가고 30억 들어가가지고 이게 패가지고 마이너스 한30% 40%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답 없어요. 애들도 그냥 멈춥니다. 올 수도 매수 멈춥니다. 그럼 털만큼 털고 가격 다운 시킨 세력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끌어올릴 거라는 얘기죠. 그만큼 다운돼 있는 시장에서 이제 끌어올릴 거라는 얘기죠. 물량 잡아주고.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자, 높은 단가에서 형성, 이제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모양의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높은 단가에서 형성되어 있는 돈들이 빠졌죠. 그럼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력놈들이 이 물량 잡아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샀고 손절은 여기서 치죠. 그렇지만 세력놈들은 여기서 거래량을 만들어주면서 자기 돈 갖다 부으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버렸던, 토해냈던 물량을 싼 가격에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데이터나 그런 걸좀 하시게 된다면 매수, 그러니까 이게 요즘 나와준 거래량이 있어요. 거래량 있고 들어간 돈이 있겠죠. 근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반등되는 돈은요, 이것보다 적어요. 왜냐, 단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상식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1,000원 라인대에서, 초보자분들은 1,000원 라인대에서 뭐 800원의 손절을 때렸어요. 그렇죠? 800원, 700원에 손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세력 놈들은 뭐예요? 700원, 800원에서 여러분들 여기 갭 차이가 있죠? 300원에서 200원 차이. 그렇죠? 그갭 차이만큼 뭐예요?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럼 싸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싸게 사놓고 그냥 물량 잡아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파시는 분도 많죠. 이게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파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은 엄청 걸려버린 거고 매수 물량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거래량이 뭐 찔끔찔끔찔끔 떨어지잖아요.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거 말씀드렸죠. 뭐뭘 하느냐 뭐 이렇게 좀 약간 생각을 하고 좀 공부를 좀 하십시오. 예.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면 솔직히 답을 못 해요. 그렇죠? 이런 자리에 들고 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종목이 뭐가 있어요? 아,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종목도 전 들고 갑니다. 이런 거 들고 간다고요, 저는. 이거 왜 들고 가요? 지금 이 자리를 왜 들고 가요? 그쵸? 전 이렇게 해고선 코로나 이렇게 터졌을 때전이 자리 들고 갔어요. 마지막 물량 잡은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였어요. 그 다음 전 수익 났어요, 안 났어요? 수익 나온 종목입니다. 수익 나온 종목이에요. 100% 넘게. 그쵸? 아, 100%안 나오군요. 50%만 먹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밖에 안 먹은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먹은 것 같고. 그쵸? 50%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이거요. 왜 들고 갈까요? 얘는 지금 많이 뜬 것도 아닌데 또 밀리고 있는데. 전 이거 뜰 거라고 봅니다. 얘는 이거 보고선 뜰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셨냐고요? 못 하셨죠? 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런 종목들 차근차근 매수해 가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다예요. 네. 수급적인 부분을 보고 그 종목이 수급을 보고 전체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게 답니다. 그렇죠? 뭐 정확한 얘기 내용이나 그런 거는 제가 무료방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현실인 거고 이런 종목도 들고 가는 거고 이런 종목 들고 가서 수익 인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익 인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뭐 전 이거 지금 수익 중이죠. 네, 전 이거 수익 중입니다. 바람선 수익 중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왜34% 수익 중일까요? 그렇죠? 저는 왜 수익 중일까요? 저는 왜 수익 중일까요? 680입니다. 680. 뒤에 그냥 잘렸어요. 예, 캡처하다가. 예. 어디서 산 거예요? 어떻게 산 거죠? 9%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샀으려고 이 정도 34% 수익이 나오려면 어디서 샀어야 돼요?
여기서 샀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거 아니에요. 사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수익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밀렸을 때, 이렇게 밀렸을 때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그러면 크리스탈 신소재 이거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본다니까요. 그래서 매수하고 있는 거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방에 다녀오셨던 분들은 아시는 거고. 그렇죠? 동영상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신 분들은, 네. 봐도 모르고 말해줘도 모른다는 거죠. 말로 해주면 뭐합니까? 이 종목 좋아요. 이거 사세요. 단가 얼마입니다. 이런 거 하면 그게 주식입니까? 가서 그냥 경마 1번마, 2번마, 3번마, 5번마 그거 찍으세요. 차라리 그게 확률이 더 높습니다. 차라리 경마가 확률이 더 높아요, 여러분. 경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지금 여러분이 주식하는 확률보다. 가서 경마 하세요, 경마. 네? 공부해야 됩니다. 경마는 공부해야 돼요. 아, 뭐 얘네들도 전적이 있겠죠. 예, 전적이 있고 나이가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예, 몇번 우승한 경력이 있고 뭐 기수가 또 누구고 뭐뭐뭐 어떻게 해서 뭐 이제 뭐 어디서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고 어떤 말이고 어떤 품종이랑 뭐 해가지고 교배해서 난뭐 그런 막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 막 이제 전력 짜가지고 뭐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뭐 경마도 공부입니다. 근데 주식만큼 복잡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날 사람 컨디션에 의해서 바뀌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주식은요, 컨디션, 사람은 컨디션 그런 거 없어요. 순전히 진짜 돈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 되게 주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으로.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것 같고, 주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좀 사회에서 좀 약간 어느 정도 입지가 있으신 분들, 특히 크게 망하시는 분들, 자기 입지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회사를 어디 다녔었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자기의 의지가 있으면 뭐든지 된다는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주식을 잘 못해요. 왜냐? 주식은 돈이라고 했죠. 사람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회에서 어느 정도 난 어느 정도 좀 과장 좀급 됐어. 난좀 어디 삼뭐 삼성전자에서 뭐 부장 달고 나왔어. 막 그렇게 해서 좀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고 자기 의지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주식을 들어오잖아요. 그럼 주식을 잘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의지대로 안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안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해서 꾸준히 해왔어. 내가 노력하면 이게 될 거야. 아니에요. 주식은 시장 자체가 안 좋고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 가지고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끝은 좀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뭐 단타 치시는 분들 좀 가끔 가다 보면 되게 좀 어이가 없는데, 네. 단타 하지 마세요. 지금 같은 장에서 뭐 단타 치면서도 수익을 좀 벌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좌 까는 사람인데요. 저희는 계좌 까서 보여드리잖아요. 우리 VIP 회원님들 싹 까잖아요. 왜 깔까요?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승할 거라는 자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미중 무역 전쟁 때도 그랬고, 일본 수출 규제 때도 그렇고. 올라갔단 얘기예요. 왜 올라가는 거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돈 들인 놈들이 미쳤다고 이거 갖다가 이게 깔아뭉갤까요? 그럴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한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동영상도 많이 찍었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전에 있는 동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는 거고, 아, 이거 개소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안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